최근 중국 대륙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예고도 없이 내린 폭우에 중국 전역의 핵심 대교를 비롯한 중국의 중심 도로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매우 기괴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며 단 하루 만에 수많은 사상자와 더불어 61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중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호 태풍 송다, 6호 태풍 트라세가 연이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전 세계 슈퍼컴퓨터들의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괌먼 북서쪽 해상에 92더블 열대요란 구름 덩어리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열대요란이라고 불리는 태풍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92더블 열대요란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기상청 일기도를 보면 92더블 열대요란에 대하여 중심기압 1600헥토파스칼, 열대저압부 TD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GFS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3일 후에는 92더블 열대요란은 북서태평양 구역의 일본 시코쿠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91더블 열대요란은 7월 28일 목요일 정도에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에서 열대저압부 TD 혹은 열대폭풍 TS 수준의 강도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92더블 열대요란에 대하여 LOW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LOW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24시간 이내에 발달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한국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관할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요란들에서 파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간혹 몬순성 저기압에서 발달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또한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는 W가 붙게 되며 90W에서 99W의 번호로 배정이 되니 이 번호가 공식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문을 올리기 시작한다면 이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대요란 번호는 90번부터 99번까지 번호만 사용합니다. 90번부터 99번까지 10개의 번호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다시 90번으로 돌아와서 재사용합니다. 한편, 올 3월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중국인민재산보험공사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호보험 및 종합관리보험을 3월에 출시를 했기에 올 3월에 이 보험에 가입한 중국인 분들은 2개월 후인 5월부터 시작된 중국 전역의 폭우 피해에 대하여 그나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재산보험공사에서 올 3월에 자연재해 보험을 만들 때에는 설마 올 2022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또 발생할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연재해 보험을 만들었겠지만 그 생각은 중국 정부의 판단처럼 틀리고 말았습니다. 올 5월부터 시작된 폭우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홍수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추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보상 담당 직원들은 중국 전역의 자연재해 피해 지역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중국 장쑤성 난징시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침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 등 남부지방에서는 장마가 5월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부 장쑤성에서도 지난달 내린 폭우로 수만 건의 자동차 보험 사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결국 올 2022년에 별다른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었던 인민재산보험공사는 수호보험과 종합관리보험 출시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